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사건입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버티면서 이른바 알박기 비판을 받았던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철거 보상금으로 50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된 사랑제일교회와 재개발 조합의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알박기인지 법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커다란 논쟁거리를 남겨놓은 사랑제일교회 500억 원 보상금 합의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제 교회하고 조합 사이의 갈등이 오래전부터 이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언론에도 이제 익히 알려진 바 있는 이 전광훈 목사가 세운 이 사랑제일교회는 네. 1995년 8월에 장희동에 있는 이제 교회 건물을 인수를 해가지고 네.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대가 장위뉴타운 19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2009년에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주택재개발조합이 2013년 7월경에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거는 이제 시장이나 구청장이 그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최종으로 인가하는 행정 절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7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됩니다. 예. 이제 이 관리처분 인가 계획은 이제 분양이라든지 뭐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계획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사랑제일교회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청산자라고 해가지고 그 조합에서 현금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2018년 6월부터 협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 사랑제일교회 부지랑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종교 부지를 서로 교환하는 대토 합의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총회 의결을 득해야 된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하면서 이 대토와 별도로 시설 이전비나 뭐 종교 예배 장소나 뭐 이런 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성실히 추후에 협의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하게 된 게 이 부수적 사항에 대한 보상금이었는데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나 재정 손실 등의 기회 손실비 명목으로 110억 원을 요구를 하고 네. 건축비 명목으로 358억 원, 예. 인테리어 공사비로 35억 원, 뭐 종교 특수 시설비 42억 원, 뭐 예비비 3억 6천, 제작비 15억 원 이렇게 해서 토탈 합쳐가지고 563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 여기 건축비 같은 경우는 기존 예배당 6배 정도 기준이었다고 하고요. 그러자 이제 조합 측에서는 이 제안을 불수용하게 됩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조합이 사랑제일교회 재산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해보니 손실보상금이 82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금액을 공탁하고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손실보상금으로 책정된 82억 원하고 실제 보상 요구한 563억 서로 예.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진 예. 이제 그런 상태가 돼서 결국은 협의가 잘 안 됐죠. 예. 그래서 조합이 이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소송 제기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한 금액을 공탁하게 되면 그 종전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조합은 건물 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는 대토 합의도 했고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일방적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한 것이다. 네. 이런 내용도 반영하지 않고 관리처분 계획을 한 것도 무효다. 그러면서 이제 반소로서 본인들이 그 종교부지에 대한 분양 지위가 있다. 이것을 확인해달라. 뭐 이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도 의무를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반소 같은 경우는 소송 지연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부적법에서 각하한다. 라고 해가지고 2020년 5월 14일에 조합 측의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합은 1심 판결을 근거로 가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예. 이제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가집행 선고가 보통 인도 집행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항소를 제기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20년 6월 5일경에 강제 집행이 진행되었는데요. 네.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6월 22일에 이제 2차 집행이 진행됐는데 용역업체가 이제 작업을 취소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7월 28일에 야간 철거 강제 집행이 진행됐는데 예. 그때는 교인들이 이제 교회 내외에서 예배 행사를 하면서 24시간 연좌 농성을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일단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2020년 9월경에 보상금을 계산해보니 아마 148억 원 정도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조합총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합은 다시 2020년 11월 26일에 강제 집행을 시도했는데 다시 철수를 하였고요. 2020년 1월부터는 이제 교인들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2021년 4월에 또 4차 명도 집행이 진행됐지만 그때도 예. 실패하게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항소심 같은 경우는 2021년 10월에 항소가 기각이 되었고요. 예. 교회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2022년 1월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적으로 기각이 됩니다. 또 더불어서 교회는 행정소송으로 관리처분 계획이 무효라는 확인 소송을 냈지만 21년 12월 7일에 기각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21년 11월 15일에 6차 명도 집행이 진행되는데 이때는 뭐 집행하는 인력만 500명이 동원이 되었고 반대하는 교인 쪽의 인원은 300명 정도가 모여서 부딪히게 되었고요. 예. 그때는 뭐 불이나 소화기뿐만 아니라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투신소동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조합 측은 이제 교회 측의 요구인 500억 원으로 합의를 하고 2022년 9월 6일 조합 의결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분쟁이 종결됩니다. 예.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500억 원 합의를 두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법적인 문제로 국한을 해서 좀 살펴보죠. 자, 이번 합의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이 되는데 뭐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주거환경이 불량하면 그걸 개량하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때 예. 이제 그 어떤 개인 소유의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공익사업법이라고 하는데 예, 예. 이거에 따라서 강제 수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 법에 따라서 이제 강제 수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예. 뭐 관련 행정소송 판례에서는 종교시설 부지를 협의된 내용으로 분양한다라는 그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어떤 분양 여부에 대한 협의가 없고 이전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위법하다라는 그런 하급심 판례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사랑제일교회도 아마 이 판례를 생각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기각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이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이 공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재개발 조합 측은 감정평가 당시에 그 교회의 토지나 건물 정도만 지급을 하면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럼 이제 교회 측에서는 인근 지역에 또 같은 명적으로 교회를 지어서 존속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대립이 심화되면서 어떤 교회는 과소하게 어떤 교회는 과다하게 보상받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공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합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심사를 하게 된다면 보상금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다. 또는 합의 과정과 합의 내용 자체가 103조 위반 또는 104조 위반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 행사 일환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 방법 자체가 폭력적이거나 협박을 수반한다면 지금 고발이 접수된 사건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공갈죄 적용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싼 갈등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결국 합의는 됐지만 법적으로 이제 보완해야 될 이제 우리의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강제 집행 인력과 교회 간의 대립이 결국은 이제 세송 외적으로 합의에 이르러서 해결이 되긴 했지만 양측에 큰 희생이 있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실적인 보상 규정의 입법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네네. 이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이런 갈등이 생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 입장에서는 뭐 존폐 위기나 과소보상 우려가 있고 조합 측에서는 교회가 이주하지 않고 버티면 사업 지연이나 과다 보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인 버티기나 무조건적인 강제 집행보다는 좀 지속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 지연 없이 원만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